안녕하세요. 음악과 미술입니다. 오늘은 호메르스의 일리아스를 만나보겠습니다. 일리아스는 오디세이와 더불어 서양 문학의 시초라 평가받고 있는 작품이고, 입으로 구전되다가 기록으로 되어진 작품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명화와 조각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리아스는 트로이 전쟁을 소재로 하고 있고, 기원전 1200년경 트로이 왕국과 그리스 연합국가 간에 발생한 전쟁입니다. 트로이 전쟁 10년 전쟁 기간 중 마지막 51일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인공 아킬레우스를 중심으로 한 전쟁 이야기입니다. 아킬레우스는 테티스와 펠레우스 사이의 아들로 테티스는 아킬레우스를 임신하였을 때 태어날 자식이 영원 불멸한 삶을 달라고 신에게 기도합니다.아이가 태어나면 스틱스 강에 가서 아이의 몸을 담그면 영원한 삶을 살수 있다고 신탁을 받게 됩니다.데티스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아킬레우스입니다. 아킬레우스를 데리고 스틱스 강가에 가서 발꿈치를 잡고 거꾸로 강에 넣었다 빼게 됩니다. 하지만 어머니 테티스가 아킬레우스 발목을 잡고 물에 담그는 바람에 아킬레우스 발목에 물이 묻지 않아서 그곳이 훗날 급소가 됩니다. 트로이 전쟁은 트로이 왕자 파리스와 스파르타 왕비 헬레네가 사랑에 빠져서 트로이 왕국으로 도망을 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슬픔과 분노에 쌓인 스파르타 왕 메넬라우스는 당시 형이면서 미키네 왕국의 왕인 아간메논에게 도움을 청해서 전쟁 준비를 하게 됩니다. 당시 예언자 칼카스는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킬레우스를 데리고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모두 아킬레우스를 찾아나섰지만 쉽게 찾지를 못합니다. 아킬레우스 어머니 데티스는 아들이 트로이 전쟁에 참여하면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지만 장수한다고 예언을 들었기에 부모가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이루지 않고 오래 장수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고테메스 왕의 궁궐에 여자 옷을 입혀 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에게 발각이 되어 결국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트로이 전쟁 10년 기간 중 9년 동안은 아무런 상관없이 보내게 됩니다. 트로이 성이 너무나 견고하여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10년째 접어든 어느 날, 그리스군 총사령관 아가메논과 아킬레우스 간에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이웃 나라에서 전립부모로 데려온 여자가 있었는데, 그중에 아름다운 두 명이 있었습니다. 그리세이스와 브리세이스입니다.그리세이스는 아가메놈 왕이 차지하고, 브리세이스는 아킬레우스가 차지합니다.그런데 아테나 신전을 지키던 그리세이스 아버지가 딸을 돌려달라며 그리스군에게 전염병을 퍼뜨리자 놀란 아가메놈은 그리세이스를 돌려주고, 아킬레우스 여자 브리세이스를 차지하게 됩니다.이에 화가 난 아킬레우스는 더 이상 전투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아킬레우스가 전투에 참여하지 않게 되자 그리스군은 트로이군에게 번번이 패하게 됩니다. 계속되는 패전에 아킬레우스 절친인 파트로클로스는 친구에게 전쟁에 참여하자고 부탁하지만 아킬레우스는 거절합니다. 파트로클로스는 그리스군의 사기 함양을 목적으로 아킬레우스 갑옷을 빌려입고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킬레우스 옷을 입고 나간 파트로클로스는 전투에서 어이없이 트로이 왕자 헥토르에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킬레우스는 친구 죽음에 복수를 하기 위해서 다시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킬레우스는 트로이 진영에 가서 트로이 왕자 헥토르를 불렀고 자신과 일대일로 맞짱을 뜨자고 합니다. 이에 헥토르가 응하게 됩니다. 전쟁의 운명에 달린 중요한 결전에서 아킬레우스가 승리하게 됩니다. 아킬레우스는 친구 죽음에 대한 복수로 죽은 헥토르를 마차에 끌고 다니며 시신을 훼손하게 됩니다. 헥토르의 아버지 트로이의 왕 프리아모스는 아킬레우스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시신을 넘겨 달라 호소합니다. 비록 적이지만 아들의 사랑에 대한 아버지 마음에 감동하여 시신을 돌려주고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휴전 기간을 갖게 됩니다. 왕자의 죽음에도 트로이 성은 함락되기가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아킬레우스는 전투 중 파리스가 쏜 화살에 아킬레우스 발 뒤꿈치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아킬레우스도 죽게 됩니다. 오히려 상황이 트로이에게 유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연합군은 오디세우스 중심으로 새로운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트로이 목마를 만들게 됩니다. 트로이 목마 안에 그리스의 뛰어난 장수를 매복시킨 뒤 그리스 연합군들은 퇴각을 합니다. 트로이 군사들은 드디어 그리스 연합군이 진짜 퇴각을 하는 것에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환호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진영에 남겨둔 트로이 목마를 성 안으로 가져가려 합니다.하지만 트로이의 라오콘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트로이 목마를 성 안으로 가져가면 안되고, 목마의 복부에 창을 찔러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이에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큰뱀두 마리를 보내어 라오콘과 그의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지금 보시는 조각은 그리스 시대 최고 작품으로, 바티칸 박물관 소장하고 있는 라오콘상입니다. 결국 트로이 목마를 트로이 성화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날 트로이 진영에 트로이 군사들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기쁨에 축제를 하게 됩니다. 그날 밤 술에 취해 다들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때 트로이 목마에서 그리스 장수들이 나와서 성문을 열고 그리스 연합군은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순식간에 트로이 성은 아수라장이 되고 트로이는 멸망해갑니다. 트로이성이 무너지기 전 트로이의 장군 아이네아스는 꿈속에서 예언을 듣게 되는데 트로이는 멸망할 것이니 가족과 함께 트로이를 탈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네아스는 가족을 모두 데리고 탈출하는데 탈출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있던 아내가 사망하게 됩니다. 아이네아스는 지중해 여러 도시를 거치고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이탈리아에 들어와서 라비니움을 건설합니다. 이것은 훗날 로마 제국의 시조가 됩니다. 아이네아스가 탈출하여 이탈리아 정착하기까지 다른 이야기가 아이네이스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아이네이스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